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기업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 관심이 다시 금리와 물가로 좀 이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띄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국내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시장의 초점은 일단은 이번 주 한 주는 일단 금리 쪽으로 좀 모아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다만 시장은 그동안 많이 금리와 물가로 좀 단련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의 이제 2년물 국채 금리 등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좀 우려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. 23일 날 금융통화위를 통해서 금리는 좀 동결 예상이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 이제 미국의 이제 PC 물가 지표에 따라서 골드만삭스 등의 분석에 따르면 3월, 5월, 6월 연속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런 분석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미 증시가 현재 경기 침체 전 좀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여러 가지로 일단은 좀 쉽지 않은 그런 한 주가 될 모양입니다. 그렇다면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도 좀 그렇겠지만 올해 내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그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하면은 전기차 관련주들,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 1,083만 대가 판매됐고 올해 약 1,478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이제 전 세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약 8분의 1에서 9분의 1 정도 수준 맞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그런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다면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들이 에코프로비엠 등을 통해서 일단 좀 약간의 조정을 받긴 했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14일 이후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이 통과된 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어려울 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주목한다면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전기차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전기차 대표 종목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전년도부터 올해 이제 전기차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회사인데요. 아바코라는 회사입니다. 아바코 같은 경우는 2차전지와 OLED, MLCC 등 종합 장비 업체로서 성장하고 있는 업체인데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2019년부터 2차전지 물류 장비를 좀 공급하기 시작을 하면서 연을 좀 맺고 있습니다. 2차전지 관련 비중이 작년도 약 14% 정도였었고 올해 32%대로 약 2배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상반기 내에 단가가 높은 2차전지 롤프레스 장비 신규 매출이 올해 상반기 내에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일단은 이 좀 전국용 공정 장비 롤프레스가 일단은 현재 콜을 받은 상태였는데요. 한마디로 이제 문제가 없이 잘 통과됐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올해 이제 상반기 내에 좀 가져다 쓰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렇다면 큰 폭의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올해 전체적인 실적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약 30% 정도 증가한 매출이 2,800억 가까이 될 것 같고요. 영업이익은 이보다 더 성장한 13% 정도 증가한 24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면에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약간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부터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한 달간 거의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관들의 매집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다면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속해 있으면서 실적도 그다음에 수급도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차전지 관련 섹터 중에서 아바크를 좀
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종합장비업체 아바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최근 한 달간 기관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